2019년 고2 11월 평 23번 질문입니다. 주제는요. The reason why our brain still recognizes unpleasantness as danger. 이렇게 묶여요. 일단 관계사 처리. 우리의 뇌가 여전히 인지하는 이유 뭐를? Unpleasantness. 이거는 불쾌함이 돼요. 그래서 매칭이 이렇게 되겠죠. 단어별로 매칭이 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필기는 영상 멈춰놓은 후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Our world today, 오늘날 우리의 세상이 is comparatively harmless. 비교적 무해하다. 여기서 비교적이라는 단어 comparatively가 나왔는데 이 단어는 같은 뜻으로 relatively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상대적으로. 뭐 상대적인 거냐 비교적인 거냐 사실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비슷하게 생긴 단어 comparably 이거예요. 비교 가능하게도 이런 뜻이에요. 비교 가능하게도. 비교 가능하게도는 어떤 때 쓰냐 하면은 뭔가 특성상 유사한 두 개의 대상이 있을 때 comparably we can see two things in common. 두 가지 거 같은 점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비교적인 것과 비교 가능한 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어는 대체해서 쓸 수 없습니다. 보통 리뷰 테스트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유사어의 경우에는 asterisk를 표시하는 경우에 출제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겠습니다. harmless 이거는 이제 무해한이다 이런 뜻이죠. 무해한. 같은 표현으로는 innocuous가 있고요. 반의어로는 해로운. 해로운이 harmful. 그리고 detrimental. 마지막으로 noxious. 이 정도의 단어들이 있고요. 이 반의어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We do not have to be careful. 우리 조심할 필요가 없어요. Every moment, 매 순간. 매 순간 뭐를 조심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냥 조심해야 되냐만, 그냥 조심해야 한다만 나오면 안 되니까 every moment 뒤에 우리가 대절이 나오고 있어요. 뭐뭐라는 것을 해서 대신 접속사가 됩니다. 대신 이때 접속사가 되지 막 관계 부사가 돼서 모멘트를 꾸며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when으로 오해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대신 이제 careful하고 엮이는 거니까요. 따라서 접속사를 대신할 수 없는 which도 쓸 수가 없겠고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로 what도 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접속사 대신 썼다면 그 뒤에는 명사 빈칸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A tiger is behind us. 역시 호랑이가 있다. 일형식 동사 is 썼고요. Behind us는 전치사 명사구여서 그냥 명사 빈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거를 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오늘날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날 우리 뒤에 호랑이가 항상 있는가? 그렇지 않죠. 따라서 그런 상황이 굉장히 unlikely, 가능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문장이에요. We do not have to worry,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뭐에 대해서? About starving, 굶주림에 대해서. 굶주림, 우리가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기근이라고 하는데 기근은 다른 말로 starvation, thing을 vation으로 바꾼 이 단어도 가능하겠고 또 famine이라는 단어도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좀 더 쉬운 단어 굶주림, hunger의 경우에도 가능하겠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필기와 영상을 동시에 보는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Our dangers today are 오늘날 우리의 위험은 for example 예를 들면 high blood pressure 고혈압이나 아니면은 and or diabetes 당뇨병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 싸잡으면 뭐가 되죠? 만성질환이 되겠죠? 만성질환을 영어로 만성질환을 영어로 chronic disease. 네, 여기서 여러 개니까 chronic diseases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chronic diseases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런 뭐 diabetes or high blood pressure 고혈압 같은 거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성이지 급성이 아닙니다. 그 다음 to be clear 분명히 하자면 We have a stone age brain. 우리는 석기 시대의 뇌를 가지고 있다. 석기 시대의 뇌? 그렇다는 건 인간이 genetically, 유전적으로 그 조상의 뇌를 여전히 이어받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That lives in a modern world. 현대 세계에 사는 that lives는 하나로 living이 될 수가 있습니다.
That lives가 living이 된 거지, lives가 living이 된 게 아니고요. 그럼 that은 역할이 뭘까요? that은 동사 앞에 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주관. Because of this, 이거 때문에 many situations, 많은 상황들은 situation은 상황이 됩니다. 상황들이 여겨집니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겨집니다. 진다는 거는 수동태이기 때문에 are considered, 이렇게 수동태를 써줬습니다. 반드시 수동태를 써줘야 해요. 왜냐하면 consider은 원래 오형식이었으니까. 얘는 원래 어형이요. consider A, B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A를 B라고 여기다 이런 표현이었는데 이게 A가 수동태가 되면서 앞으로 가버렸어요. 아, 나 일로 갈래. 이렇게 해서 A, 그 다음에 B, considered 그대로 오고요. 수동태는 비동사가 붙고 PP형이 되죠. 그 다음에 B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아, 그래서 앞에 있는 A가 원래 consider A, B 했을 때 A였구나. 오형식이었을 때 목적어였구나. 뒤에 있는 건 OC, 목적 보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are considered는 are considered 대신에 consider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왜냐하면은 상황들이 고려할 수 없어요. 상황들은 머리가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험으로 고려된다, 여겨진다 이렇게 해야 돼요. By our brains, 우리의 뇌에 의해서 although they are harmless to our survival, 우리의 생존에 harmless, 해가 없을지라도 무해한, 아까 봤던 단어 innocuous 이런 단어가 있었고요. 무해한 거는 뭐다? 데이가 가리키는 거는 그런 many situations를 가리키고 있겠죠. 많은 상황들. 왜 우리는 그런 상황들이 위험이 아닌데도 위험으로 인지를 한다? 우리가 바보여서요? 아니죠. 그거는 바로 유전적인 이유예요. 유전적 이유. genetic factor. brain. 우리의 뇌는 유전을 받은 거고 그 유전 받았는데 사실 이제 보통 생명체의 장기나 기관 같은 거는 적응하는 속도가 더 느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어느 날 갑자기 지구가 막 바뀌었어요. 지구가 엄청 추워져요. 막 다 영하가 되고 이런다고 해서 몸에 털이 자라나서 매머드처럼 우리 스스로를 추위로부터 보호할 만한 그런 기관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천 년이 지났지만 석기시대 때 뇌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둥지에 호랑이가 있을까 걱정하는 그런 상황처럼 행동할 수 있다 이거예요. In the past, 과거에는 danger, 위험이라는 거는 의미했죠. 어떤 걸 의미했냐. 뒤에 대시 생략되어 있는 상태에서 멘트는 3형식 동사로 의미했다 라는 뜻이 됩니다. that은 뭘까요? that은 접속사가 될 거고요. We either had to flee or fight. 우리가 flee, 달아나다, 달아나거나 아니면 fight, 싸워야 한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either은 반드시 either A or B 이거를 받아요. 따라서 A 뒤에 or이 있고 B가 있죠. 이 or 자리에 and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and를 쓰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and는 both A and B 이런 식으로 결합하기 때문이죠. either하고는 결합할 수 없어요. and의 의미 자체가 그리고인데 둘 중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If we have an appointment, 우리가 약속이 있다면 appointment은 남과 만날 그럴 약속, 약속이 있지만 but are stuck, 하지만 갇혀 있다면 어디에? in a traffic jam, 교통체증에 갇혀 있다면. 교통체증이라는 거는 danger이라기보다는 하나의 unpleasantness. 이게 아까 뭐라 그랬죠? 제목에서 불쾌라고 했죠? 이제 불쾌의 일종이다. 위험까지는 아니지만 불쾌이다. 그럴 때 that does not really threaten our lives. 그것은 앞절이 되고요. 우리의 삶을 목숨을 정말로 위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대신 왜 쳤냐 하면은 대신지 위치인지 구별하기 위해서예요. 이때 절대로 콤마 대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위치는 명칭이 뭐죠?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는 왜 쓸 수 없을까요? 대명사와 관계대명사의 대결 어떻게 찾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관계대명사는 동사 개수 하나를 추가해준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을 분석을 해봤을 때요, 여기 문장 분석해봤을 때 if라는 접속사 있고 have라는 동사 있고 but 접속사 있고 are stuck 동사 있고요,
Does not really threaten 이라는 동사 또한 또 있습니다. 따라서 세모가 하나, 둘, 세 개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네모가 두 개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미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접속사가 하나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위치를 쓰게 된 경우에 접속사 개수가 하나가 더 늘어서 셋셋이 돼버리는 아주 웃긴 문장 구조가 돼버려요. 그래서 위치를 쓸 수 없습니다. 동사 개수 세는 걸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동사 개수로 분석하시기 바라고 그러나 however our brain considers this as danger 이것을 위험으로 간주합니다. 여기다 간주하다라는 뜻의 considers 나왔고요. 같은 뜻으로는 thinks of this A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regard A as B 역시 될 수 있습니다. That is the point. 그것이 핵심입니다. There's no danger. 위험은 없지만 but our brain 우리의 뇌가 rates it as such. 그러한 것, such는 그러한 것이 되어 as가 나와서 아, rate A as B 하면 A를 B라고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rate A as B A를 B라고 여기다. 그럼 is 가리킨 게 뭘까요? is은 danger이라기보다는 danger이 없는 거 danger이 없는 걸 danger이 있다고 여기는 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no danger, no danger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f we have an unpleasant conversation, 만약에 우리가 좀 불쾌한 대화를 나눠요. 뭐 다툼이 있었겠죠. with our partner, 우리 파트너와 파트너는 대화 파트너 말하는 거고 그럴 때 it does not threaten 그렇게 위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our lives 그리고 and we do 우리는 do not have to flee or fight 달아나거나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건 호랑이 같은 상황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냥 약간 불쾌함을 느끼고 끝낼 거지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 한다? 그런 상황은 되지 않으니까요. unpleasant 하면 불쾌한이란 뜻이 있었고요. 같은 말로는 uncomfortable, displeasing 이런 단어들도 역시 불쾌한이 될 수 있습니다. 멈추고 적으시고 그 다음 7번 문장은 The dangerous an illusion 위험은 착각입니다. 우리의 석기시대 뇌가 sees a mortal danger, mortal 치명적인, 치명적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치명적인 위험을 봅니다. 같은 말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만한 critical 그리고 fatal 운명에서 나온 fatal 그리고 lethal 이런 단어도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deadly 이런 단어도 치명적인이 될 수 있으니 모두 알아두시고요. That is not there 존재하지 않는 위험이나 주관 그리고 비동사 그리고 not there 없는 그곳에 없는 치명적 위험을 봅니다. 일종의 이건 이제 뇌가 유전적으로 너무 그 석기시대의 생활에 길들여져 있어서 아직도 위험을 인식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너무 과도한 위험 인식. 이게 사실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막 위험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식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줬으니까 충분히 정보를 많이 주는 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3번에 대한 설명 마칩니다.